일어나. 여기 문패 왜 다른 사람 이름이에요? 사채업자들이 엄마가 돈 빌리고 도망갔다던데. 엄마 설마. 사채업자가 언니까지 찾아갔었어? 어떻게 된 거예요?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? 언니, 엄마가 사기당했어. 우리 주택 망했어. 어? 엄마 그럼 정말 이 집, 우리 집 정말 날려먹은 거예요? 내가 이 집을 날려먹든 팔아먹든 네가 무슨 상관이 되냐나. 아빠가 이 집 어떻게 마련했는데. 아빠가 이 집 장만하고 얼마나 좋아했는데. 나 그렇게 쫓아냈으면 이 집 잘 지키고 잘 살았어야지. 이 꼴이 뭔데.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.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동철씨가 왜 죽어? 왜? 이 재수 없는 년! 너 때문에 우리 동철씨 살려내! 엄마 이러지 마! 너만 아니었으면 너 때문에 내 인제 완전히 고였어. 아휴. 동철씨, 아유. 엄마 그만 좀 해, 그만. 미련아, 저기 집에 여기서 당장 꺼지라고 그래. 나 정말 꿈도 보기 싫어. 난 그래도 엄마 걱정돼서 여기까지 왔는데. 난 이제 엄마가 사채업자한테 쫓기던 말던 어떻게 되던 말던 신경 안 쓸 거야. 누가 너한테 신경 쓰래. 들러붙이다 말어. 걱정 마. 나도 다시는 엄마 안 보고 싶어. 이제 정말 끝이야. 언니! 언니! 여보! 동철 씨!